전국에 계신 에이티즈 팬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둘, 셋! 에이티즈 버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와요. 오케이, 자, 에이티즈 애정고사 7교시 정명의 시간입니다. 네, 저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오케이, 렛츠 기릿. 바로 맞춰버린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 모르겠는데? 나 이거 들었는데? 내가 알았는데. 저희가 알았는데. 잠깐, 하나! 잠시만요.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 와. 야, 이거 못 맞추면 웃기게 나세요, 진짜로. 자, 할게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김밥집은 땡이고요. 우리나라 영화나 땡이고요. 우물 밖으로 나와 영화하게 살아라. 아, 저 민희 씨는 뭐죠? 영이 여섯 개. 영이 여섯 개. 제일 근접한 게 윤호예요. 뭐예요? 버드 맞아요? 버드 자에 꽃뿌리 형. 꽃뿌리 형! 네, 맞아, 맞아요. 뜻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라는. 어울려, 친구들과 어울려. 친구들 많이 사귀라는 저희 부모님의 뜻이 잖아요. 네, 영이 자, 알겠습니다. 버드 맞아요?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아, 또 이렇게 가끔 또 에이티즈 멤버들 또 사귀지 않았습니까? 아, 충분하죠. 부모님의 뜻을 이어. 아, 그래서 스무 살이 많은 거였어.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아, 이건 좀 제가 어렵긴 했네요. 복잡하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는 무엇일까요? 판타지 영화요? 자, 자. 네, 자. 복잡하죠?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해리포터인데? 자, 여기서 잠깐. 해리포터인데? 아, 해리포터는 시리즈 영화죠. 해리포터의 어떤 시리즈일까요? 이거. 하트 4개 드립니다. 와. 아, 근데 이거 힌트 없어요. 아니, 맞추죠. 힌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여기서 죽었어요. 어? 왜 죽어? 죽지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정말 리스펙하는 인물이 여기서 죽었어요. 자, 저 일단 이 정답 서마당 기대해봅니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정답 공개! 죽음에서 공개. 죽음에서? 여기서 죽어요. 죽음에서. 홍준이 정답!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시리스 블랙. 찍었어요, 찍었어요! 저는 시네폭에서 얼마나 해리포터를 좋아해요? 아, 저 개인적으로 시리즈 블랙을 좋아합니다. 와, 성호형한테 기대해봤는데 제가 맞췄네. 네, 그니까요. 우영이 거, 내 거, 우영이 거 맞추고 우영이 거 내가 맞추고.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 세 번째 문제 드릴 건데 이건 너무 쉽네요. 아까 보너스 문제 느낌. 아, 좋아요. 네, 제가 하는 버릇은 무엇일까요? 버릇? 네, 저의 버릇. 특히 이게 뭐 무대 위에서나 예. 무대 위에 올라가면 이걸 더 합니다. 저의 또 끼부리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알아요. 네. 알았어, 이거 진짜 힘들 너무 어렵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이거! 이거지. 입술 깨물기? 이거 습관이지. 입술 깨물기? 성원아 형, 여상이가 정답입니다. 아~ 자, 이 두 명만 빨리 할게요. 근데 와, 또 왜? 어느 손으로 머리를 자주 넘길까요? 아, 이거지. 아, 근데 너 맨날 아무거나 뒤로 스쳐놓고. 그래. 맞아요. 형이 형님도 많이 하는데. 아, 형님도 많이 하죠. 하나, 둘, 셋.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아, 다행이다.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너 해정왕 할 때 왼손으로 하지 않아? 해정왕 할 때는 왼손으로 하긴 한데. 맞아. 평소에 오른손으로 많이. 해정왕을 할 때 왼손 쓸고 빵빵 하잖아. 자, 벌써. 자, 여러분, 벌써 네 번째 문제예요. 하트치 이거 보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트 다섯 개 드릴게요. 뭐? 이거 맞추나? 제 버릇은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손으로 쓸어 넘길 때 머리 가르마의 비율은? 쳐주세요. 그거 정확한 건가요? 몇 대 몇?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서 넘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항상 5대0으로 넘겼다가, 어떤 분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게 움직일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야? 네. 나 때문이야? 나는 몰랐네. 나 때문에 바뀌었어. 제 팀을 주자면 5대1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1대9! 자. 할게요, 자. 됐나요? 자. 1대9! 자, 하나, 둘, 셋! 정답!
오, 전부 다 6대 4요? 저를 봐주시고요. 정답 6대 4입니다. 오. 야, 맞았다. 자, 이거 한 점 부자라니까 다 5개씩 치라세요. 네. 왜 바뀐 거야? 네? 내가 뭐 했는데? 제가 이게 5대 5로 하니까 머리가 계속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수형이 자꾸 여기가 뿡 떠있길래 왜 그런 거였더니 앞머리를 조금 더 넘겨서 말려서 말리면 여기가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6대 4로 넘기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렇게요? 자, 근데 6대 4랑 4대 1이랑 똑같아. 아니 다르지. 당연히 다르잖아요. 민우 씨가 말한 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잖아요. 네. 여기 마지막 별 네. 크게 가져. 아, 자. 아, 별 크게 가져. 아, 크게 가져. 아홉 개. 야, 나 이거 또 다 붙인다. 마지막 슈퍼파워 TMI 문제입니다. 자, TMI는 too much information. 집중하세요. 문제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제 피어싱 구멍은 네 곳입니다. 자, 왼쪽 세 곳과 오른쪽 한 곳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처음 길을 뚫은 시기와 가장 먼저 뚫은 곳이 어디인지, 가장 마지막에 뚫은 곳은 또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자, 이거 다 걸렸어요, 이거. 아, 마지막에 뚫은 데는 나 확실히 알아. 알아요? 네. 아, 마지막인데 그 부위를 모르겠어. 처음 뚫은 데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그려주세요. 친구들아, 미안해! 자, 다 되셨나요? 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공개! 자, 사진 씨부터 할게요. 이거 뭐예요? 자, 네. 한림이고 입학 1학년. 네. 처음 길을 뚫었어요. 네. 기죠? 여기 여기를 뚫었어요. 네? 어디요? 여기 두 개. 어?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헤이도 왜 그러십니까? 어디부터예요? 여기부터 했겠죠. 왼쪽 아래요? 위로 먼저 뚫었어요. 그래서 짜증인 거 싶어가지고 밑으로 뚫었어요. 그죠? 여기요? 기죠? 여기 먼저 뚫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땡. 자, 중간. 왼쪽 귓볼. 아래쪽이요. 아래쪽? 네. 그리고? 왼쪽 연골 다시 뚫었어요, 밖에서. 아, 오케이, 우선 내려주시고요. 나 같이 뚫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네. 밑에 네? 두 개랑? 네. 어디서부터 뚫었어요? 왼쪽. 왼쪽, 오케이.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에요. 네. 뚫었다가 밑에서 네. 네. 다시 뚫었어요. 네. 우영이가 네? 고1 때 오른쪽 여기를 네? 먼저 뚫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뭔가 여기일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답 내리시고요. 아, 저는 아 듣기로는 고1 때가 아니었어요. 어, 고1 때 이게 뭔데요? 16살 때 귓볼 뚫었는데 저 자주 하는 표식하게 알아요. 뚫어줄 때 분명 여기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앉았을 때 분명 여기를 먼저 뚫어요. 근데 여기 왼쪽 귓볼 아래 그리고 마지막은 네? 그 귀 날개 네. 네, 그리고요. 자, 윤호 씨는요? 엄청난 TMI인데? 고1 때 오른쪽 뚫고 네? 왼쪽이 아픈 데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아픈 데를 뚫었어요. 네, 그리고 홍진영이요? 저는 18살 때 18살 때? 여기 왼쪽부터 네. 아,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자, 정답 공개했습니다. 제일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사람이 아니 먼저, 제일 먼저 뚫은 곳은 왼쪽 맨 아래입니다. 오, 일단 맞아요. 마지막 뚫은 곳은 여기 왼쪽 맨 밑에 맞아요. 왼쪽 연골 뼈 그 시기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뭐야. 아, 내가 중학교 때랑 들었어. 제일 근접한 여상이가 헤이크너! 헤이크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여상이가 나한테 있다는 거. 뭐? 아니, 그리고! 말려는 모습 또 맞췄네. 그 아까 제가 또 상품 이걸 진정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자, 뭐야? 저희가 수요일마다 무슨 날이죠? 청소 날이죠. 오~ 그 청소를 제가 대신해줍니다. 만약에 여상이가 브리즈어다 그러면 여상이 그냥 거기서 씻고 바로 자면 돼요. 제가 여상이 것까지 하고 또 제 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수요 씨. 아, 네. 네. 와. 빵. 7교시 운영 영역이었고요. 다들 8교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